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 사냥. 무슨 상 이름이 뭐죠? 그 상 받으신 거? 국무총리 표창. 아, 네. 국무총리 상. 아, 형 이번에 그거 받았구나. 예예. 예. 이런. 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 코미디언 신동엽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하는구나. 보면서 그런 것 좀 나눠주겠다. 국무총리상 받게 된 이유에 가지고 주옥 같은 멘트들. 방송인 신동엽 씨는 주옥 같은 멘트들로 국민들에게 지친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으며. 신동엽 국무총리상. 하면서 귀 막 클로즈업 나오고 빨개지는. 그러나 네. 지난주 오프닝 때 그 네. 대본에 그런 게 있어요. 커플 요거 같은 게. 야, 그거 저거 포기 안 하고 계속 깔아. 사실 이런 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얘기로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복사같이. 잠깐. 여기 사진 봐봐요. 그러니까 야, 저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강호동 씨나 몇 명 빼고는.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거요? 한두 번은 가능하죠. 그러면은 허지용 씨랑 유세윤 씨랑 결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왁싱 커플이 해야죠. 이거 왁싱 커플이 해야죠. 다른 사람은 좀 징그러워요. 근데 왁싱. 죄송하지만 지금, 아, 둘 다 오래돼서 지금 숲이에요, 숲. 한번 하고 빨리 넘어가자. 형이 뭐 할 거야? 매달려, 나한테. 나한테 매달려. 내 여자 해? 어? 아, 이걸 하고 해야 돼? 역할 부분이 필요한 거구나. 아, 여자. 허지용 씨 괜찮아요, 진짜? 아유, 그럼요. 이 정도야. 이거를 처음. 어. 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와! 내려갈 때 여자가 뒤로 기대. 아, 이렇게? 그렇지, 너는 스쿼트 하는 거지. 왜 눈을 봐요? 우와! 우와! 몰라. 우와, 허지용! 알지? 그러지 마! 오! 이게 어디에 도움이 사실, 되는 거야? 사실 이 2번 동작 때문에 저게 준비된 거거든요. 네. 자, 이거는 신동엽, 성시경 씨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한번 해. 그랬죠. 형이 앉았다 일어나, 나 밀어줄게. 네. 누구세요? 예. 어우, 이게 진짜. 여기 스쿼트 자세를 잡으면 돼요. 예. 저쪽을 보고. 그러니까 팔꿈치 팔짱 끼고. 하나, 아, 이거 근데 괜찮다. 내려왔다가? 이거 진짜 괜찮다, 그치? 요거는. 요걸 근데 남자. 너희가 땅땅하네. 두 가지. 이게 살아있네. 스쿼트 힘이 떨어지면은 남자가. 야, 이거는 괜찮다, 진짜. 아니, 근데 동엽이 형이 다리에 힘을 좀 빼야 돼. 체중은 싫어, 시경이 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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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야. 그러니까 오. 이게 여자가 힘이, 스쿼트 힘이 떨어지면 남자 힘이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오. 이거 되게 괜찮네. 안 잡아줘도 금방 일어나네. 자, 마지막 거는 누가 할까? 저기서 생각해낸 건 성시경 허지웅이네요. 그래. 아, 이걸 또 하라고? 아, 네. 이 그림. 아, 이 그림 좋아. 이 그림 좋아. 자. 자, 이 그림 좋아. 이 그림 좋아. 안 돼. 형. 핵산 지가 하도 오래돼서. 아, 내가 다 설린다. 다리를 안쪽으로? 그죠. 깍지를 끼고. 치를 끼고 나는 나를 기대면 팔을 아 발을 좀 더 뒤로 해서 아니 바로 뒤로 그래서 기대면 내가 기대보자 약간 벌리는 그치 이거야 이거 괜찮네 이게 끝이야 지웅이 형 발이랑 손도 뒤로 저 그래서 일자가 좀 돼야지 저게 붙어야 돼요 이렇게 발 모아서 아니 이 다리가 저기 붙어 있잖아 여기가 붙어 있잖아 여기가 힘을 빼고 예 빼고 예 왜 다리 사이로 넣어 아니 저 사진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 나 몰라 그냥 다 뒤물어 그냥. 이거 하지 마. 허벅지 힘 빼라고. 허벅지 힘 빼라고. 아,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동작을 이렇게 시연을 해봤는데 또 저희가 보여준 이 자세 말고 다른 자세를 응용해서 운동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커플끼리 하게 되면은 응용하잖아요. 운동을 하다가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아 이거를 둘이 탈의를 한 채로 정말 우리 운동만 하자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 저녁 내기 좋다. 먼저 약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녁 사기. 혹은 커플끼리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다. 함께 두루뭉술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몇 달째 운동만 해서 몸짱돼 있어? 저녁을 안 사 아무도. 운동하고 다이어트도 되고. 그죠?
아니 뭐 애인끼리인데 뭐 아니면 속옷만 입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녀사냥 69번째 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 목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첫 번째 사용 아이디 사총사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사총사. 꿈많은 20살 여대생입니다. 제겐 고딩 때부터 붙어다닌 한몸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는 땡땡여고 시스타인데요. 뭐라고요? 물론 뭐 저희가 붙였어요. 발목이 가는 어지선은 보라. 발목이 가는 어지선 좋다. 피부가 까만 유세자는 효린. 피부가 까만 유세자는 좋다. 저는 우리 중 제일 풍만해서 소유를 맡았고요. 다솜이는 애기 피부인 성시순이 제격이었죠. 야, 어떡해, 어떡해. 들었어? 야, 그 땡땡꽃 출봉이 그새 여친 생겼대. 야, 됐어. 세자로는 대학 가면은 이종석 같은 애들이 줄을 설 거야. 어떡해, 종석이. 여학생들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들끼리 해서. 맞아. 진 거야, 벌써. 어제 종석이 얘기 들었냐? 맞아. 난 어린애들은 별로. 난 선배 사귀어서 오빠 너는 이렇게 부를 거야. 그리고 언니 시순이 너 약간 성희규도 닮은 것 같아.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그치. 닮았어. 야 성희규가 관리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관리 받은 거 감안하면 이거 똑같지 뭐. 진짜. 똑같이 생겼어. 낫다야. 야. 고마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배랑 사귀게 되면은 뭐라고 불러야 선배? 오빠? 아 오빠? 아 어떡해 야. 아 야 대학 한번 가봐. 나는 이 남자 저 남자 막 후리고 다닌다. 어차피 죽으면 썩어 문드러지 뭐. 저지! 진짜 그럴 것 같아! 우린 대학만 가면 생길 남친 생각에 늘 설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능이 끝나고 작년 크리스마스였어요. 세자야, 학교는 달라도 우리 자주 만나기? 별로 멀지도 않잖아. 일주일에 세 번은 꼭꼭 우리 보러 와야 돼. 응? 그럼. 그렇지? 아 근데 곧 남친 생길 건데 제가 서운해하면 어쩌지? 데리고 와도 돼? 매번은 좀 그렇고 한두 번 정도는 봐줄게. 어떤 남자인지 우리가 보고 우리 눈으로 판단을 해줘야지. 근데 좀 슬프다. 이게 우리끼리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잖아. 야 우리 기념사 찍자. 김현 씨. 김 찍고? 근데 나 왜 이러지? 죽창만 깨 자꾸 눈물이 나. 야 울지마. 내년엔 온리 그립겠지. 울지마. 그러니까 나중에 나를 안아줘. 우리 우정 영원하자. 영원하자. 하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했죠. 기우죠 진짜. 예 진짜 기우죠. 학기 초가 되고 다른 학교인 세자를 제외한 우리 셋은 여전히 늘 함께였어요. 장소만 바뀐 것 같았죠. 대학 가면 빠진다던 사이도 그대로. 서로의 곁에 서로만이 있다는 것도 그대로였죠. 도시 전설이죠? 대학 가면 살 빠진다는 거. 오늘 신입 여학생들 경영대랑 미팅인데 한 명이 빈다네? 뭐 어떠연이래? 한 명이요? 달랑 한 명?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해요. 꼭 한 명만 가야 한다면 저희는 안 갈게요. 알았어. 야 근데 너네 그렇게 붙어 다니다가는 같이 망한다. 나한테 재수 없어. 뭐야? 참, 그때는 정말 단순히 우리의 진정한 우정을 질투하나 보다 했어요. 그럴수록 우리 여우짓 말고 우리만의 우정을 지키자 그랬죠. 여자애들 솔직히 남자 선배들 앞에서 내숭 떨고 이쁜 척해서 술이랑 밥 얻어먹고 막 그랬거든요. 남친도 있는 것들이요. 하지만 우리는 안 그랬어요. 잘했다. 냈다 좋은 애들이 곧 멋진 남자가 운명처럼 다가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발렌타인데이 때는 혹시 줄 사람 있어? 없지? 그래 역시 솔로가 편해.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화이트데이 때는 혹시 사탕 받은 사람 있어? 없지? 그래 이만 썩어. 그치. 간만에 넷이 맛있는 거 먹자. 그래. 계속 맛있는 거 먹어. 양꼬치 가자. 양꼬치 가자. 양꼬치. 성년의 날엔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런 날이라고 막 키스를 허락하고 그렇게 몸을 막 함부로 굴리면은 남자들이 쉽게 볼 것 같아. 우리 넷이 할보채 먹으러 가자. 여덟 가지 보물이란 뜻이야. 이상하게 살만 자꾸 뽀얗게 오르던 올해 여름방학 내심 초조했던 저희는 활락에 해운대 여행을 계획했어요. 야 해운대 요즘 장난 아니라며? 예
물반 남자 반인데 남자들이 파리처럼 꼬여든대. 기차에서부터 말고 그리고 막 근데 난 처음부터 그러진 않을래. 이번엔 그냥 남자랑 밤바다 보면서 얘기만 나눠. 왜? 얘기만? 근데 난 사실 혹시 몰라서 속옷 세트를 입었잖아. 하지만 기차 안에선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린 서로에게 기대 잠을 자며 해운대에 도착했어요. 일단 맛집을 찾아 밀면과 부산 어묵으로 배를 일단 그려주죠. 일단 맛집을 찾아야 돼요. 맛집을 찾아 밀면과 부산 어묵으로 배를 채운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밤바다로 나섰죠. 아,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그런데 저기요. 네가 제일 예쁘잖아. 야, 몸매는 너잖아. 몸매는 너잖아. 야, 몰라. 네가 말해. 예쁜이 소리세. 예, 서울에서 지금 4명 저희 놀러 온 건데 왜요? 시원한 치맥 어떻습니까? 이 앞에 오픈했는데 출출해지면 연락 주세요. 전단지 지어줍니다. 치킨집 알바생이 저희가 말 섞은 유일한 남자였어요. 다음날 아침 우린 바다를 향해 소원을 빌며 소리쳤죠. 우리가 만나게 해주세요. 나타나라! 나와! 외로워 죽겠다고! 우리 영원하자! 진짜. 그렇게 해운대에서 텅치고 올라온 후 우린 고민에 빠졌죠. 다들 착하고 매력 덩어리들인데 대체 왜 안 생기는 걸까? 아, 우리가 너무 방어적이고 건전하게 놀았나? 하긴 전쟁터를 나가야 전쟁을 하지. 결국 클럽 가자. 어? 그러세? 남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야. 그래? 맞아. 우리 매력을 남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지금까지 너무 숨기고만 있었다고. 시승의 흰 속살, 지성의 꿀벅지, 세자의 흑인 엉덩이 다 오픈하자고 이제. 나도 가슴 푹 할 거야. 거기서 막 키스하고 막 그런다던데. 야, 립밤입니다. 휴양은 왜 발라? 각자 한껏 꾸민 그날 우린 클럽에 갔죠. 근데 진짜 남자들이 막 뒤에서 왜 이러지? 암흑을 띄고 있네. 암흑을 띄고 있어. 15년 전 음악. 요즘에 뭐가 나오지? 파라독스. 왜 이러세요? 어머. 몇 살이야? 어디서 왔어? 저 남자 선수 같지 않아? 우리가 지켜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러지 마세요. 아따. 일로 와. 같이 놀자. 헐, 이놈의 기집애들. 아니 뭐 솔직히 친구들 덕분에 험한 일은 없었지만 그날 또 우리끼리 강강술래 하다 돌아왔어요. 달도 안 떴네.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도 봄이 오려는지 세자에게 남친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인터스텔라 보자. 콜. 그 전에 맛있는 거 꼭 먹어야지. 그래. 근데 나 그날 남친이랑 50일이라서 저녁 먹기로. 그래? 대박. 50일. 50일. 그럼요. 축하해, 세자야. 100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진짜 우리 몫까지 다 완전 행복하게 보내야 돼. 알았지? 그래. 그리고 금요일이 됐죠. 좀 허전했지만 셋이 팝콘, 오징어, 나초까지 야무지게 사들고 영화관 앞에 서 있었는데 얘들아! 빨리 세자야! 세자야! 너 올 줄 몰랐어. 너 50일이라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얘기했어. 왜? 뭘? 50일이지만 니네랑 영화 보겠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지. 나에겐 너네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웬일이야? 정말이야?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의 우정을 이해를 해준 거구나, 그렇지? 왜? 왜 그래? 왜? 나 헤어졌어. 나 괜찮아. 그렇게 보지 마. 내겐 너희 있잖아. 너희들이 있잖아. 야, 시작하겠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래, 무슨 연애야. 우주로 가자, 우주로. 난 이게 시장하겠다고 들리지. 시작하겠다. 그날 펑펑 우는 세자를 안고 왜 또 펑펑 울어?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그놈 불러다 정말 돌려까기 한번 하자고. 돌려까기? 욕을 얼마나 해댔던지. 아무튼 그렇게 우리 시스타는 다시 완전체가 됐지만 현재 이번 크리스마스도 우리 넷이 보낼 판입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보다 더 별로인 애들도 남친이 있던데 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잘 만나는 걸까요?
이런 여자분들이 있죠. 그렇죠. 있죠. 압류. 근데 이런 기억이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언제까지 이러겠어, 설마. 근데 이게 좀 의외로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송은이, 김수. 이쪽 있어요. 송은이, 김수. 네. 이런 친구들이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스타들 인스타텔라? 뭐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눈활동 좀 하라고. 인터스텔라 그냥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거 한 번을 못 깨서 나오는 거면 그 남자한테 잘못하는 거지, 일단. 그렇지 않을까요? 친구한테 잘하는 만큼. 남자 입장에 봐봐요.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대체제로서 남자를 구하면은 친구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대화를 하면서 계속 친구들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또 이 친구들하고 자기를 경쟁 상대로 봐. 그러면 서로 계속 분쟁이 될 수밖에 없지. 야, 나 오늘 우리 친구를 인터스텔라 보러 간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몇 번째야?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지. 이 친구들은 인터스텔라 보러 갈 이유가 있어. 연애를 못해서 힘들어. 영화를 보면 우주로 가. 심지어 블랙홀 타고 워머를 타고 먼 곳으로 가. 그런 상황, 연애가 무슨 뭐랑 아무 소용 없지. 아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폭탄 처리반이라고. 이제 제일 까탈스럽고 제일 해방 놓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일찍 가려고 하고 아무튼 이 분위기에서 해방 놓는 한 사람을 네가 맡아라. 폭탄 처리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 저 진짜 잘했죠, 폭탄 처리. 어떻게 막 되게 다정하게 해줘요. 좋은 말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진짜 창피한 얘긴데. 하나 꺼내 주세요. 나이트클럽을 놀러 갔는데 옛날에 브루스 타임 있었어요. 막 춤추다가 브루스 타임인데 뭐 브루스를 치자고 해서 브루스를 추는데 근데 그때 나온 노래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스콜피언즈의 Still Loving You라고. Still Loving You. 네, 마지막 끝날 때 우리 무덤덤하게 하다가 마지막 Still Loving You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약간 뭐가 왔어. 뭐가? 뭐가 살짝 뭐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사람이 혈액이 좀 특정 방향으로 좀 예. 어릴 때니까. 어릴 때니까. 그럼요. 그냥 물리적인 어떤 접촉에 의해서. 혈기 왕성하단 말이. 그래서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갑자기 싹 바짝 다가와서 뭐 춤을 추면서. 그럼 냄새만 나도 막. Still loving you.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그분이 혹시 지금 음악 틀어드리면. 하블루프의 개처럼. 야. 총소리 나면 계속. 춤을 추는 것처럼. 요즘에는 뭐 나이트클럽에서 놀진 않지만 예전에 나이트클럽 놀 때 똑같은 장면이 연출됐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놀고 있던 분들의 언니급 되는 분이 문 앞에 서서 허중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여자 언니가 동생한테 알았어. 아니 저기요 2부 있다가 진짜 안 나와? 아니 저기요 같이 노는데 가만히 있으세요 허지용. 왜? 아니야 가만히 있으세요도 안 해. 너 오늘 너 안 나온다 못 봐? 허지용 안 나와? 이 똑같은 이 장면이 근데 그게 진짜 한 10번 이상 반복됐고 약간 질투가 섞여 있어서 그걸 회방 그치, 넣는 그렇죠. 거는 한 끗 차이인데 남자 눈엔 보이거든요. 뭐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질투가 남자 입장에서 볼 땐 약간 저분은 걱정보단 질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럼. 근데 이 사연 안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서 귀엽게 우리가 연기를 해내긴 했죠. 누가 연애를 하면은 어쨌든 밀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남자든 어릴 때 기내식 갔어요. 21살끼리 돈도 없는데. 근데 한 명이 지웅이가 됐어요, 여자랑. 여자 괜찮아. 그럼 우리는 막 돈을 모아요. 돈을 걷죠. 그렇게 해서 얘를 밀어줘요.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또 2차로 또 뭐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술 더 한 잔을 할 수도 아니, 있고. 아니 이제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모텔계. 예예. 예. 그래서 표창상 팡 받으니까 좋아요. 동목총에서 받은 사람이 변하셨어. 뭐 여기 하나 붙이고 나오지 마세요. 전개 진출할 생각입니다. 그래, 맞아. 모텔비 이렇게 그래요. 혹시나 그렇게 돼가지고 돈 없으면 그러니까 면접 곤란하니까. 근데 이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소개팅 건수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도 아마 얘기를 잘 못할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면 서운해할까 봐.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자리가 아니면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이제 자꾸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나간 사람도 너무 미안하지 말고 안 나간 사람도 미안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야, 너가 안 와, 여기 왜 오냐, 너 오지 마라고 해줘야 돼. 맞아. 세자 어떻게 할 거야? 세자 모르겠다. 세자 와서 펑펑 울면서 웃으면서 조금씩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예.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23살 여대생입니다. 남친은 키도 크고 몸 좋은 상남자 스타일로 차승원을 닮았죠. 오? 오. 요즘 예쁘장한 연하남들 대세라지만 전 귀여운 거 딱 싫고 의젓한 사람이 좋거든요. 근데 오빤 그야말로 어른스럽고 섹시하기까지 했죠. 어떻게 오빠 나 노트북 고장났어요. 켜지지도 않아. 과제 어떻게 해. 난 몰라 다 날렸어. 그게 울 일이야? 오빠 줘봐. 자, 살렸지? 당황하면 될 것도 안 돼. 그 여유 있고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는 묵직한 존재감. 주위에서도 다들 그런 오빠를 믿고 따르더군요. 어. 오빤 못하는 게 없는 남자 같았죠. 심지어 손도 이만하고 코도 높고 저번에 가가면 아니야? 가가면? 저번엔 마녀사냥 그 3분 칼의 남친 편을 보는데요. 3분이라. 난 단거리엔 워낙 핸디캡이 있어서 짧게는 불가능하지. 아, 내가 꼬맹이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 가능하구나. 단거리에 핸디캡이 있어서. 이런 얘기 있죠. 나중에 오빠가 죽일... 아니다. 아이, 나도 참. 사실 저도 성인인데 100% 알아듣고 두근댔죠. 아직 관계가 없네. 이제 100일이네. 네. 100일 기념 여행날 드디어 수건만 누른 오빠가 제 앞에 섰습니다. 수건만 눌렀어요. 사랑해. 진심이야. 근데 네가 날 감당할 수 있을까?